네, 흰 셔츠를 입은 여성이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다른 직원들이 이 여성을 말려보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까지 던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입니다. 한 여성 승객이 에미레이트 항공 카운터를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왜 저래 또? 당시 이 여성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체크인을 시도했는데요. 이 에미레이트 항공사 직원은 여성의 체크인을 거부했습니다. 항공사 측이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성이 비행기 시간을 놓쳐서 늦게 체크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데 왜 저렇게 난동을 부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성의 난동은 보안요원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이후에 에미레이트 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서 해당 승객은 직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그에 따라 공항 보안요원과 경찰의 대입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은 평생 못하겠네요.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